대성호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대성호 첫 시간에? 일단 농민들의 시험에 당당은 뭐다? 심화. 심화독해요. 심화독해가 오늘 확정이 된 거야. 심화독해 몇 문제? 열 문제 나온대. 120개 지문이야. 120개 지문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120개 지문을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내가 1과하고 2과는 교과서 1, 2과는 어떻게 했어? 어법만 봤지? 어법만 그래서 확인하면 돼. 그 방법 테스트 할 거야. 공인책 보면은 1, 2, 3회라고 알려주면 안 되고 그 1회에 몇 년도 매돌, 몇 년도 매돌, 몇 년도 매돌 다 나오지. 그지? 그걸 알려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거야, 얘들아. 시간 단축이야. 그러니까 지문 숙지도 해. 지문 숙지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 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숙지라는 건 뭐냐면, 아, 지문 봤을 때 이 내용이 떠올라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악재가 뭐야? 악재가 뭐야? 여기서 어법이 많이 등장해버리면 너희들 거기서 많이 헤맨다. 그쵸? 어법이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거는 너희 학교 시험 그냥 그대로 갑니다. 범위 내 문제가 15분. 얘가 20분. 이게 바람이야. 그래서 정규 과정에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 학교 시험 자체가 정규 과정에, 정규 과정의 완성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험 실적하고 직결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니네 학교 내신은 어떻다? 모의고사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갑니다.